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이해찬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중간에 덮어버렸다. 자, 그 중간에 덮어버린 게 바로 이해찬의 결정적인 증거가 많고 비리가 많았는데, 이것은 바로 검찰총장의 윗선이다. 그 윗선이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충격적입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이 이해찬 비리를 수사하는데, 그게 이해찬은 민주당의 상황이고, 자, 민주당의 수사를 하게 되면 벌집 수수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른 수사에 지장을 받는다. 뭐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바로 이게 캐비넷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서정욱 변호사가 이화영의 변호사가 했다는 말을 인용해서 직접 밝혔습니다. 자, 이 이화영의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믿을만하다. 그렇게 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밝혔는데, 지난번에 이 김형태라고 하는 변호사, 이재명의 변호인을 맡았었고, 민변의 창립 멤버였는데, 이자가, 자, 이화영을 구치소에서 만나고, 거기서 녹음이 됐다. 그 녹음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변호사비 대납. 그러니까, 이화영, 말하자면은,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쌍방울 쪽에서 대납했다는 의혹과, 그리고, 지금 법원에 대한 로비를 벌였다. 법원.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난번에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가 만나서 벌였던 로비, 뭐이 2심, 1심, 2심 모두 다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일까? 그러니까 유창훈과 나중에 이 강규태 판사도 다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 지연을 하거나 또는 무죄, 영장을 기각하는 거, 이것 또한 로비 대상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어쨌든 이거 법원의 로비. 거기다 또 하나 넣은 게 이해찬이 갖고 있었던 광장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돈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 광장이라는 조직에 지금 2017년부터 여기에 2020년부터요. 2020년. 2020년 4월부터 여기에 이해찬에게 월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 2년 동안. 그래서 거기에 7억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해찬은 자, 2020년 5월 달에 국회의원을 그만뒀고, 2020년 8월까지 당대표를 하고 있었으니까, 중간에 국회의원도 하고 있었고, 당대표. 자, 뇌물도 해당되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해당되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찬의 황모 보좌관이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갔다. 자, 동북아 평화재단. 이게 이해찬이가 거기 이사장으로 있었던, 여기에 지금, 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지금 오디오 세트가 전달됐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2017년도에 이해찬이가 이 쌍방울의 훈춘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갔을 때도 여기에 비용 전체를 쌍방울에서 대납했다. 그게 동북아 평화경제협의회 중국 방문해갖고 이게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 사진에 지금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해찬과 그 뒤에 있는 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다. 자, 이거를 보더라도 이해찬이가 저기 중 쌍방울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비리 범죄 혐의로 보이는데 다 덮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서정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은 자, 이 검찰이 이해찬 관련 수사 이거 뭐 해보니까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이 사무실을 갖고 있었던 게 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는 진미파라고원이라는 오피스텔입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국회 쪽 맞은편에 보면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찾아가지고 직원이 박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주면, 박용철 부회장이 이화영에게 전달하고, 이화영이 바로 이해찬에게 돈을 줬다. 자, 이게 지금 월 3천만 원씩. 자, 2년이나 하면은 7억 2천만 원. 엄청난 돈입니다. 자, 이런 돈을 좋은 걸 포함해서 지금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8번 정도, 2년이니까 한 24번 4차례 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확인. 그러니까 돈 인출을 한 거하고 CCTV 다 봤겠죠. 확인을 하고 난 뒤에서도 이걸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 이게 바로 지금 이 이해찬에 대한 수사를 하면은 벌집 건드려 놓은 것처럼 민주당에서 또 시끄러워지니까. 그렇게 해서 덮었다. 요게 이화영 변호사의 발언. 그 이화영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 이 서정호 변호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유튜브에 통해서 직접 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오늘 이화영이 변호인 출신 변호사한테 들은 이야기는 위에 쓴데 갑자기 어떤 지시에서 수사가 중단이 됐다. 이미 수사는 거의 끝났었거든요. 중단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팩트예요. 그렇죠. 물어봤죠. 그 변호인한테. 이화영 출신 변호인한테.
야, 그러면 이게 누가 중단시켰을까? 누가 중단시켰는데 왜 시켰을까? 물어봤더니 그 변호사 하는 말이 이원석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원석이다. 요거는 이게 추측입니다. 이원석이 중단시켰다는 증거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변호사 이야기가 이원석 총장이 중단시킬 것이다. 이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이원석 총장이 왜 그럴까?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 이게 이해찬이까지 치고 들어가면 민주당이 개 난리 칠 텐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해찬이가 상황인데 그걸 검찰이 감당할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이게 그 이원석 총장이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이게 그참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 이화영 변호인이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문재인 수사를 할때 그것도 직접 본인이 전주지검을 갔어. 전주지검이 문재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직 대통령은 나라의 상징이고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원석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원석이가 나가는 그 시점에 본격적으로 자, 이 문다혜 그리고 지금 이재명 이원석이가 나가는 그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자, 이 김정숙과 문다혜 그리고 이 문재인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수사를 똘똘 막아가지고 있었다, 방탄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원석이 있을 때 이재명 수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수사가 안 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원석은 그 밑에 바닥에서부터 문재인 때부터 출세를 해가지고 쭉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온하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원석도 고향이 호남이고 거기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다 그런 사람들이다. 지난번에 뭐,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팍 퍼졌을 때 그때 서울의 봄이라는 건국전쟁 영화는 안 보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자, 대검의 참모들하고 간부들하고 같이 관람하고 난 뒤에 야, 이 광주민주화운동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했던 게 이원석입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기 정치 색깔을 그것도 아주 사진 찍어갖고 공개를 했던 것을 보면 아예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쪽 인물하고 이원석과 교류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이 뇌물은 이게 바로 뇌물죄입니다. 뇌물은 줬다는 사람의 증거만 있어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 있어도 이게 99% 정도가 유죄가 된거 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8번 차례나 그러니까 거기 이 국민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자 이게 진미 파라고로 있는 이그 이해찬 사무실 쪽에 돈을 가져갔다고 하면은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서정우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이해찬이 민주당의 상황이고, 자, 거기가 이게 난리를 치는데 검찰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 이 말했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나? 아니, 검사가 무슨 감당하고 안 감당하고 어디 있습니까? 검찰 조직이 자, 이 수사를 하고 유죄가 있으면 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재명을 질질 끌고 수사를 지연시키고 아니면 기소를 할 때도 한꺼번에 성남FC와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위례 이네 가지를 딱 묶고 맨 처음에 여기다 또뭘 묶었냐? 유전 교사까지 묶어가지고 함께 영장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유전 교사까지 결정적 증거가 있다 해놔놓고 유창훈이가 기각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갖다 주니까 고스란히 한꺼번에 기각시켜버리면 나머지 사건은 다시 영장 청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꼼수가 아니었을까? 자, 그러니 지금 이재명 믿는 구석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판사들도 이렇게 이재명 재판을 지연시키고 또 구속영장도 기각시키고 또는 재판하다가 사표를 해버리고 나 못하겠다 하면서 나간 사람들도 다 뒤에서 뭔가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자, 거기에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검찰 수사. 자, 이걸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을 빨리 불러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것 같다. 이원석은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원석을 불러가지고 수사를 하라. 자, 이게 오늘 국민들, 우파 국민들의 요구고. 자, 그 검찰 안에도 그 네트워크, 그 인적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대적인 이 쇄신 인사를 해서 자, 검찰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